안녕하세요, 장이모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쑥을 가지고 쑥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제가 이미 쑥 털털이는 한번 올렸으니까 따듬고 씻는 과정 조금 생략할게요. 시간이 오늘은 많이 걸릴 것 같아서. 제가 쑥 털털이 할 때 같이 갖고 왔 쑥이거든요. 그래서 시간이 하루하루 냉장고에서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떡잎이 많이 생깁니다. 지금 이건 미리 제가 씻어 왔지만은 떡잎이 보이면은 이렇게 조금 뜯어 주시면 돼요. 그리고는요, 별로 뜯어낼 거 없으면 바로 쓰시는데요, 찹쌀가루를 종이컵 3컵 정도로 쓸 거거든요. 그러면 한 접시 나와요. 뜯다가 어중간하게 뜯은 거 있죠, 안간에 맡기기도 어중간한 거, 그 정도 집에서 해 드실 수 있게 한 접시 나오게 할게요. 쑥은요, 이렇게 꼭 눌렀을 때 한 요 정도만 나와도 됩니다. 그러면 되거든요. 흉내는 낼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쑥은 요 정도만 하는데요, 요게 그람으로는 한 80g 정도 됩니다. 오늘 쑥떡은 센 걸로 할게요. 좀 믹서기 갈리기 좋게 조금 잘게. 갈아주는데요, 믹서기가 돌아갈 정도만 물을 넣는데요, 미리 여기다가 간을 좀 할게요. 이렇게 한 번, 두 번, 이렇게 세 번, 이렇게 소금 한 세 꼬집 넣고요. 그리고 여기다 설탕을 미리 넣는데요, 흰 설탕을 넣으시는 게 색깔이 좋아요. 하지만 황설탕 괜찮습니다. 뭐든지 색깔 상관없다 싶으면 황설탕 쓰시고요. 흰 설탕을 쓰면서 삼성당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씁니다. 그러면 달고 맛있으면서 좀 설탕은 덜 섭취하고. 물을 부어주는데요, 소주잔으로 물을 한번 넣어볼게요. 한 두 잔만 넣겠습니다. 이렇게 두 잔 넣어서 잘 안 돌아가면 한 잔 더 넣을게요. 한 잔 더 부어서 세 잔. 물, 소주 세 잔 돌아갔습니다. 이제 쑥은 갈아놨으니까 이제 한번 찹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하는데요, 이 찹쌀가루는요, 제가 제빵 사는 데서 샀고요, 찹쌀가루 100%입니다 그리고 방앗간에서 빻아온 찹쌀보다는 이런 건식 찹쌀가루가 좋아요. 왜냐면 젖어있는 습식은 쑥즙을 많이 못 넣고요, 이런 마른 찹쌀가루여야지 쑥즙을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세 컵. 자, 여기서 이걸로요 반죽을 좀 해볼게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넣지 말고요, 이렇게 살살 해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. 너무 실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. 보물보물 하시는 게 좋고요. 먼저 수저로 이렇게 조금 꾹꾹 눌러서 반죽을 대충 해주고, 반죽 끓일 때 새알심 그 정도로 반죽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마저 넣어 보겠습니다. 이제 물이 거의 이 정도면 되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. 그러면 물을 정말 조금만, 약간만 넣고요, 믹서기를 조금 이렇게 헹궈서 조금만 넣겠습니다. 한 소주잔 한 반잔 정도 더 들어갔거든요. 그러면 이제 농도가 어느 얼추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거 반죽하실 때는요,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한 컵 두 컵 넣으라 한다고 퍽퍽 집어넣지 마시고 살살 이렇게 해 가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이제 반죽 다 됐습니다. 이걸 한번 이제 쪄볼게요. 냄비에다가요, 이거 한 10분이나 한 15분 정도 넉넉히 끓여도 물이 줄지 않을 정도로 밑에 넉넉히 넣어주시고, 이런 배보자기나 쿠킹 호일 같은 거 좀 깔아주시고요. 배보자기는 물에 꼭 적셔서 꼭 짰습니다. 그리고는 아까 반죽했던 떡을요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으로 꾹꾹 찧어서 이렇게 넣습니다. 덩어리로. 덩어리가 작으면 좀 빨리 더 쪄지고요, 덩어리가 좀 크면은 조금 더 쪄주시면 돼요. 제 생각에는 끓고 나서 알이 작으면 10분, 알이 크면 한 15분 정도 끓이면 될 것 같습니다. 안두 크기 정도, 송편 작은 거 크기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. 이제 불을 다 됐고요, 그러면 불을 켜고요. 지금 아까 제가 물이 끓었던 상태라서 금방 끓을 겁니다. 이렇게 강불로 했어요. 끓으면 중불로 할게요. 15분 끓이겠습니다. 끓고 나서 한 15분 딱 끓였거든요. 그리고는 불을 꺼서 약간 한김 날렸습니다. 너무 뜨거워서 지금도 뜨겁거든요. 이걸 드러내서요, 털어내겠습니다. 물을 좀 축여가면서 좀. 네, 물을 좀 발라가면서 이렇게 하고요. 이걸로 조금 좀 휘저어 갖고 좀 섞어 줄게요. 그러면 조금 더
혹시 더 쫀득해질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콩가루거든요. 떡집에서 제가 오늘 가서 샀고요. 원래는 제가 제빵 파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찹쌀가루 사면서 같이 주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인절미 콩가루 팔거든요. 이렇게 몇천 원 하면 파니까 그런 거 사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없으면은 떡집에 가서 좀 부탁하시면 요래 조금 주십니다. 이렇게. 물을 발라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. 국물을 바로 무쳐가면서.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 잡을게요. 뜯어서 이렇게 만져갖고 납작하게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. 이렇게 잡수셔도 되거든요. 자, 이걸 칼로 자르셔도 되고요. 또 이런 거 있으시면 이렇게 자르셔도 됩니다. 하나씩 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도톰하게 하셔도 되고요. 또 꾹꾹 눌러갖고 또 납작하게 하셔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쑥떡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해볼게요. 아까처럼 쑥을 이렇게 갈았는 거를요, 종이컵 한 컵이고, 요거는 종이컵 두 컵의 잡쌀입니다. 양을 조금 더 줄여서 할게요. 전자레인지에 떡을 만드시면 단점이 금방은 좋아요. 시간 지나면 조금 더 딱딱해지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이 하지 말고 두컵 정도만 할게요. 잡쌀 두 컵요. 이따가 또 반죽 해보겠습니다.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떡은요, 아까 했던 찹쌀 반죽보다 조금 더 묽게 할게요. 수분을 조금 더 줄게요. 이렇게 해서 또 한번 갈아놓은 게 있거든요.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. 숙물을 조금 더 넣고요. 한컵반 조금 안 되게 넣을 만큼 남았습니다. 한컵 반으로 해서 조금 남았거든요. 여기에도 아까처럼 설탕이랑 삼성당 똑같이 조금 넣어서 갈았는 거랑 똑같아. 아까 그 쑥물이거든요.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데요. 그냥 돌리면 안 되고 랩을 조금 씌워서 돌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랩을 씌우시면은 그냥 또 공기구멍을 좀 내줘야 되거든요. 여기다가 포크나 뭐 칼로 공기구멍을 이렇게 조금 내주시면 돼요. 이런 거 하실 때는 한 번에 전자레인지 많이 돌리시지 말고요. 조금씩 봐가면서 돌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게 자칫 너무 돌리면은 질겨지거든요. 수분이 많이 증발돼서. 그래서 저는 딱 2분, 2분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. 먼저 2분 돌리고요. 뒤집어서 또 2분 이렇게 돌릴게요. 이렇게 전자레인지에요. 딱 2분 돌렸습니다. 그러면 그러니까 전자레인지가 또 집집마다 조금 힘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한 2분 정도면 별일 없지 싶어요. 이렇게 해서요. 밑은 익었고, 여긴 또안 익었거든요. 그래서 뒤집어줍니다, 앞뒤로. 이렇게 봐가면서, 뒤집어가면서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한 번에 돌리면 안 되거든요. 이렇게 2분, 2분 해서 또안 되면 또 1분 더 돌리면 되거든요. 뜨거우니까 이렇게 잡을 때 장갑 같은 거 끼고 하시면 좋아요. 다시 이걸 씌워서 또 2분 돌릴게요. 자, 이렇게 다시 또 2분 돌렸습니다. 다 익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익은 거, 안 익은 거 표시나거든요. 근데 제가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잘 익었습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해서요. 이거는 이제 바로 국물 무치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넣어줍니다. 그리고는 또 뒤집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썰면 돼요. 칼로 이렇게 썰어도 되고요.
딱을 한번 이렇게 말랑말랑 할 때 한번 담아 볼게요. 이렇게 납작하게 누르고 싶으면 손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금방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게 아마 굉장히 맛있어요. 쫀득쫀득하고.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는요. 많이 딱딱하진 않는데 그냥 찐 것보다는 조금 더 굳어지는 현상은 있습니다. 이렇게 모양은요. 조금 네모나게 잡아가면서 하시면 돼요. 전자레인지용 쑥떡이 완성되었습니다. 아참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 인절미용 콩가루는 같은 콩인데요 볶은 콩이고요 보통 제가 수프 끓일 때 끓이는 콩은 이렇게 생콩입니다 이렇게 같은 콩인데 볶은과 콩, 안 볶은 콩 차이 요 색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찜솥에다가 쪄서 만드는 쑥떡하고요 전자레인지용 쑥떡 두 가지 다 맛은 똑같아요 제가 오늘 한 거는 좀 단맛은 별로 없어요 제가 설탕을 좀 적게 넣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조금 더 달게 하시고 싶은 분은 조금 더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콩가루 싱거웠습니다. 저는 콩가루에 좀 간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는 조금 저의 오산이었습니다. 완성했습니다. 상을 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